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전반전에서는 SK 앵클인 이동훈, 박민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스코어 2-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SK 앵클인이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승왕, 강력한 다승왕 후보죠. 네. 이영호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로 다승왕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먼저 1국 장고 대국 박건호, 류민영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기 대구 홍성지 허영호 네, 6승 5패를 기록 중이고요. 이 6승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들한테 많이 승리를 거뒀죠. 네, 특히 이제 박주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박하민 선수의 자신감을 아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박정환, 김지성, 이세돌 선수 등 네. 주장을 계속 잡아왔던 박하민 선수인데 이번에는 SK앵클인 주장 이영구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 올 시즌이요? 1패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네, 조한승. 5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영우 선수가 랭킹이 도입되고 나서 가장 높은 랭킹에 진입을 한 것이고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그 랭킹에 있는 게 맞나? 오히려 한 10대 초반에 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하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야말로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자, 우선 바둑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뭐 초반에 이용호 선수가 1, 3, 5 포진. 엇갈린 소목 이후에 네, 두칸 고침을 선택을 했고요. 네. 또 박하민 선수는 이제 양아점으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하나 걸쳐두고 나서 이쪽을 두었고 협공을 하자 또 하나 붙여두고 나서 네, 저하기를 굳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걸치고 협공해서 방금의 이제 정석 진행이 나온 것이고요. 어제 나현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영구 선수가 승리 시에는 2018 시즌 다승왕이 확정이 됩니다. 네. 항상 KB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이 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중간에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승 달성이 정말 빨랐어요. 네. 뭐 이제 군복무에 의해서 이제 두 시즌 못 뛴 건가요? 세 시즌 못 뛴 건가요? 세 시즌 못 뛴나요? 그 세 시즌을 못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승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올해 또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오정화 프로의 시합 일정으로 인해 네. 좀 앞당겨졌다고 해요. 네. 10월 달에 이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요. 그래서요. 오정화 선수가 이제 중국에 이제 국룡상배를 이제 출전을 하면서 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에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떨어지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영구 구단도 SK앵클인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 11월 한 달 동안 신혼여행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날짜 잡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이제 시간이 될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뭐두 선수 모두 이제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시간 날 때가 있습니다. 워낙 바쁜 기사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요즘에 결혼 준비를 거의 이제 마쳤다고 해요. 이제 뭐 가구나 이제 그런 것들만 준비가 된다면 네, 신혼집은 이제 왕십리에 이제 자리이게 됐고요. 네, 근처로 역시. 네. 자, 여기서 박하민 선수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고 싶은 곳이 많아요. 이런 자리도 괜찮고. 붙여서 젖힌다든지 하는 것도 네. 괜찮고요. 호방하게 둔다면 뭐 씌우는 수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박하민 선수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수법은요. 뭐 이도 돌보려면 벌리는 건 있지만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이 교환 자체는 그다지 득이 없어 보입니다. 뭐 여기 두는 것도 가능하고 두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뭐 가장 유력한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을 씌워서 뭐 막아낼 수만 있다면 좋은데 끊어가는 싸움이 백쪽에서 좀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늦출 수도 없거든요. 씌우고 늦추는 것은 크게 들어가니까. 그것은 되게 부담이 됩니다. 초읽기는 박하민 선수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백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판도 허용해서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박하민 선수가 이영우 선수를 잡아준다면 그것은 꽤 희망이 생겨요. 네. 일단 4국이 삼지명 맞대결이고 1국 장고대국도 오지명과 사지명의 대결이거든요. 네, 뭐 박건 선수가 30초, 3, 네, 2, 시즌 초반에는 이제 적응을 좀잘 4, 못하는 5,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6, 않고요. 8, 9, 높게 두네요. 물론 이제 높게 둔 것은 붙인다면 이런 식으로 다함이 있다 그런 네.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영호 선수는 이제 한칸 보다 적극적으로 둔다면 날일자 네,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일자로 둔다면 이거는 백도 나와 끊어서 이제 급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한 칸을 뗀다면 뭐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네, 박하민 선수가 이쪽 돌을 투자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치어가는 자세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자세가 된다면 끊어도 이제 늘어서 싸울 만하죠. 적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백을 나가서 끊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뭐 비껴 간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흑의 날일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나와서 끊는다면 밀고요. 이제 싸움이 벌어질 텐데. 30초. 박하민 선수가 이렇게 또 둘, 급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이영 선수가 조금 일곱,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덟, 아닌가 싶어요.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 생각을 하죠. 그래도 뭔가 기세상 끊어가고 싶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좀 박하민 선수가 바둑이 좀 온건한 스타일인데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갔을 때 당장에
흙이 비껴서 준다면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축머리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끊어갔을 때요. 이렇게 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백이 단수를 네. 치면 바로 축인데 네. 상변에 그래서, 축머리가 그래서. 없는 건가요? 아, 축머리요? 네. 글쎄, 축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흙은 네,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 될 테니까 네, 박하민 선수가 붙이면서 나오는 수법이긴 해요. 이렇게 젖힌다면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때 붙여요? 네, 진행을 하는 거죠. 젖히면 호구 쳐서 이제 끊어갈 수 있으니까 네. 이쪽에 뭔가 벽을 만들어 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어 두고 혹은 젖히고 이렇게 힘을 만들어 두고 나서 끊는 것을 좀 노려보겠다. 혹은 이 정도 된다면 뭐 안에서 자리 잡아도 뭐 만족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젖혀왔고요. 이쪽으로 젖히는 것은 이제 뒤에서 좀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영호 선수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젖혔을 때 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으면 넘어가고 뚫으면은 빵따냄을 해서 네 다섯 네, 이쪽에 대한 공격에 더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이영호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으면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받아두네요. 뭐 이렇게 벽이 좀 생기더라도 나와서 끊는 것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고 밀어서 왜냐면 네. 이쪽이 무거워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박하민 선수도 뭐 이제 끊고 느는 데까지는 네, 필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화 쪽의 진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변에 나가서 끊는 싸움은 나오지는 않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백 쪽이 지금 부담이 더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행마할 수 있는 수법이 이쪽은 좀 엉성해요. 날짜로 가자니 바로 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네. 그래서 입구자 정도 같은데 또 이제 밀어가겠죠. 뭐 이영호 선수 생각은 이 정도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상 그 변 쪽을 먼저 날일자로 도망갈 수도 있을까요? 이쪽이요? 네. 여기 이제 씌우는 수가 이제 눈에 보이죠. 미드라도 늘어서 좀이 나와 끝낸 것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쳐버리니까요. 봉쇄 당하는 것은 일단 아프고요. 여기는 밀더라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네, 경로는 있으니까 견디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영호 선수야 지금 당연히 밀어가겠죠. 이제는 끊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막히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고요.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눌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흙이 눌러가고 백이 한 칸으로 도망갈 때 붙이고 계속 공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밀고 이렇게 벗어난다면 붙여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여전히 이제 미는 것도 듣고 꽤 얇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흙의 흐름이 괜찮죠. 뭐
그것이 싫다면 이제 한 칸보다는 뭐 날일자로 비껴맞는다든지 제압하면 이제 씌워가고요. 네. 마찬가지로 붙여가면요. 네, 이런 식으로 둔다면 늘어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이용호 선수가 이 장면에서 꽤 고민을 하네요. 저는 뭐 미는 한 수로 보여졌었는데 다른 구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구상일까요? 조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백이 나가려고 하는 자리를 먼저? 아, 뭐 이런. 근데 한 수에 봉쇄하기가 쉽진 않아요. 뭐 날일자는 있는데 네. 어차피 뛰어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이것은 이제 나와 끊는 것이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긴 넓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을 두고 싶었군요. 글쎄요, 뭐 밀는 교환이 뭐 악수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거 혹시 나와 끊는다면? 30초. 일단 막 하나, 키고요. 그래도 네. 늘어서 일단 견딜 수가 있거든요. 다섯, 그러니까 여섯, 이것을 좀 일곱, 유도하는 느낌이긴 여덟, 한데, 아홉. 가죠? 일단은 백 입장에서는 네, 일단 끊는 아 그렇게 아, 비켜가네요. 유연하게 처리를 하는군요. 비껴받아서 그만이다. 네, 이영호 선수는 애초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네요. 네. 글쎄요. 우상 쪽보다는 우하 쪽을 좀더 압박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이 급소자를 두었기 때문에 역시 이백 전체의 안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계속 30초, 하나, 추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둘, 보여지고요. 셋, 이 돌은 넷, 좀 가볍다고 다섯, 판단한 것 여섯, 같아요.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여덟, 오히려 아홉. 이 급소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고요. 박하민 선수도 이제 하나 밀어둔 교환 덕분에 이 돌에 대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다음에 흑에 둘 때. 글쎄요, 이게 막는다면 날일자로 벗어나서 네, 충분하고요. 뭐 강하게 둔다면은 뭐 씌어가는 거를 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10초. 지금은 네, 막아둡니다. 네. 이제 백도 날일자로 이제 벗어나겠죠. 다음에 이제 붙이는 수와 여기 씌우는 수를 보는 수입니다. 붙이는 자리를 맞는 것도 아픈 자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백이 이곳을 둔다면 이 돌에 대한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이 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자리에 맞으면 흑도 나중에 한 칸에 뛴다든지 했을 때 압박을 30초, 느낄 하나,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넷, 한발더 빨리 다섯, 나가고 싶다 해서 여섯, 미는 교환을 하는 일곱, 것은 여덟, 흑의 자세도 지금 완벽해지기 때문에 아홉. 네, 지금은 지금처럼 날짜로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혹시 흑은 백이 하변 나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여기요. 네. 네,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두더라도 뭐 이런 자리 혹은 뭐 이런 자리를 두지 않을까 아, 한정으로 싶습니다. 움직일 일은 30초, 하나, 없군요. 둘, 물론 뭐 바둑이 꽤 셋, 여의치 않다 보면은 뭐 네. 이수 뭐 다섯, 생각할 수는 여섯, 있을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 씌우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용호 선수는 뭔가 둬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두고 싶긴 한데 네. 역시 나중에 건너붙이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이고 지금은 뭔데 붙여서 나오는 것은 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되게 더 단단해지고 그렇다고 입구자로 두자니 뭔가 좀 느려 보이고. 네, 상황이 좀 달라졌군요. 네. 옆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씌워가는 것이 좀 낫겠네요. 붙이면은 이렇게 옆구리를 붙여서 또 자세가 나오니까 네, 씌우는 것이 낫고 이용 선수가 씌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교환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씌우는 것은 교환 덕분에 이어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뚫어갈 수는 없을까요? 같이 뚫어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관통도 꽤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둘, 셋, 넷. 백이 찌를 때 그냥 막아둘 일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막고 나서 그냥 늘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는다면 나중에 여기 찝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단수를 맞아서 좋지 않고요. 네, 찌른 다음 가서 들어가기보다는 막아주는 것이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뭐 이런 거 붙일까라는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네. 이 교환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행히 막는 것도 좋고. 어차피 한 점을 움직일 네. 일은 없으니까요. 네. 대근 젖혀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쪽 반면은 두터워지는데 집으로는 좀 손해라서 네, 고민을 했습니다. 네. 가만히 받아주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쪽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가능성은 높아지긴 해요. 이 수가. 아, 그렇습니까? 네, 아예 없는 수는 아닙니다. 자, 이제 바라던 바대로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는데 네. 다음 어떻게 액마 처리해야 될까요? 아, 지금은 그냥 하변으로 가네요. 어차피 여기가 좀 자세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날이자는 여전히 약점이 남아있고 붙이는 건 좀 악수고 입구자도 발이 느리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이곳을 그냥 허용하고 나중에 뭐 이쪽을 밀어간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막아두네요. 네, 뭐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죠. 이 돌이 확실해짐과 동시에 상변의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정리되는 자체가 AI는 흑에 좀 마음에 들어 보인다고 하는데 네. 홍민표 위원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거의 호각으로 보여져요. 5대 5예요? 네. 네. 지금 백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바둑으로 보여지거든요. 발을 나를 자로 걸쳐갔고요. 네, 다음에 뭐 붙이고 네, 이런 수를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귀를 붙여서 막아줍니다. 들어간다면 이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둔다면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조금 실리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뛰는 자리도 괜찮아요. 삼삼을 좀 방비할 겸 네,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다만 이 자리가 네. 이제 흙이 오기 때문에 보통이라면은 이곳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용 선수가 이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이제 붙이고 33을 들어간다든지 다음 액션이 있어야 돼요.
평범하게 진행이 된다면 요철을 뺏긴 만큼 조금 불만이거든요. 좌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인데요? 네, 우산길에 두네요. 네, 뭐 선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찝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둘 거거든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끊는 약점이 이제 생긴 만큼 배기 형태가 조금 열버집니다. 30초. 하나, 그냥 느는 것이 둘, 셋, 네, 나을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교환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날일자를 당했을 때 조금 아프다고 판단하고 네. 그 전에 이제 교환을 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한 칸이 남아있기는 한데 덜 아픈 건가요? 네, 그렇죠. 나중에 붙였을 때 벽이 늘어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교환은 흑이 득이라고 봐야겠죠. 30초. 네, 이용 선수는 어차피 이쪽 침투할 일은 없다라고 보고 네. 네, 교환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하가 계속 아니네요. 네, 쉽게 쉽게 두네요. 지금은 굳이 이쪽을 둬서 급전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네. 이 자리가 삭감하는 겸 계속 이 돌에 대한 은은하게 압박을 하는 수거든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네, 이영호 선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밀어가는 자리, 또 기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박하민 선수가 그렇다고 여기 밀어주긴 싫거든요. 일곱, 여덟. 뭔가 그쵸, 손을 돌려서 네. 네, 두는 것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단단하게 받아두네요. 좌하기를 지킬 겸 이들에 대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 협공 갔을 때 네. 흑은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중앙 쪽에 백 약점은 없을까요? 30초. 중앙이요? 네, 나를자에 안 받아줬거든요. 셋, 아, 이쪽이요? 넷, 다섯, 근데 뭐 여섯, 끊어갈 수는 일곱, 없어요. 여덟, 흑은 혹시 흑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노력하긴 힘들고요. 네. 서로 정말 천천히 가네요. 네, 이영호 선수가 진짜 단단하게 둡니다. 지금 이미 미세한 승부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초장기전이 딱 그려지고 있고요. 지금의 한 수가 어렵네요, 백이. 사실 이런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인데 네. 여기 들여다보고 이제 뛰는 것과 비교한다면 실리로는 상당히 큰 자리인데 흑이 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왔을 때 많이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박하민 선수 생각은 이쪽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을 집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흑돌이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돌에 대한 압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지금 흐름을 보면 밀고 뭐 뛰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흑돌이 계속 오죠. 백도 이제 이런 흐름이 이쪽 키우기는 상당히 좋은데 30초. 또 나가면서 이쪽에 대한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6, 박하민 선수가 그 점은 6, 조심해야 됩니다. 아홉. 네, 이 전체가 한 집도 없는 돌들이라서 몰리면 세게 몰릴 수 있어요. 지금 네. 네, 백이 우화기에서
안형 형태 만들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뭐 한 집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받는다든지 네. 둔다면 한 집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두 집 만들 수는 없고요, 절대. 한 집도 이제 선수 한 집이냐 후수 한 집이냐가 중요한데 선수 한 집도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그 교환을 하고 있고요. 백도 반발은 없을까요? 네, 뭐 반발이라면은 뭐 밀거나 어느 쪽 미는 거죠. 뭐 밀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을 찔러가는 거는 안 될까요? 아, 여기요. 네. 글쎄요, 일단은 흙도 찌르고 막을 것 같고요. 바꿔치기는 손해입니다. 왜냐면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 6, 7, 8, 10, 102번 남았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이어줄지 어느 한쪽으로 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은 두 선수답게 바둑은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12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 물가정보와 SK앵크린의 경기입니다. 카멜 선수가 아주 재밌는 연습을 보여주는데 반발은 반발인데 아, 입구자로 뒀어요. 사실 이런 행만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돌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초, 하나, 아주 실전적으로 둘, 셋, 도와가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흙도 그러면은 하변 여덟, 아홉, 네 눌러갈 수 있나요? 네, 뭐 이쪽은 흙의 권리가 되겠죠. 이 교환 자체가 되더라도 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이렇게 붙여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뒷문이 완벽히 닫혀 있죠. 하지만 뭐 그냥 이 정도로 당장 붙이는 것은 글쎄요. 집은 득인데 귀가 깔끔해지고 이쪽 중앙 쪽에 백의 힘이 조금 생기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선수는 뒷문이 열려있긴 하지만 조금 중앙 쪽을 더 신경 쓰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도 사실 들어가고 싶은데 30초. 너무 커요. 근데 이 자리가 둘, 집 만들려면 이쪽 넷, 제차 둬야 되거든요. 3-3까지 당하고 일곱, 여덟, 아홉. 실리 손실이 커서 네. 네, 백으로서는 좀 겁이 나는 선택이었고요. 그 이어만 준다면 사실 어떤 형태로도 연결을 해서 둘 수 있어요. 근데 크게 강수는 여기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네. 먼저 차단하고 백이 도망갈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배를 연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승부가 되죠. 백도 도망갈 순 없고 넷, 뚫어가고 다섯, 여섯, 네, 타계로 승부를 볼 겁니다. 네. 아홉, 네. 이영우 선수도 두번 남았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닐 네,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마 불사라는 얘기도 있고 네. 이런 데 붙이는 탄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그냥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있거나 뭐 치받거나 그런 선택인데 백의 목표는 이제 이돌과 이돌의 연결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연수 여섯, 설마 가나요? 여덟. 한 번 더 사용합니까? 또 써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두 번을 사용했다는 거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가고 나서 뭐 도망갈 때 이을 수 있다면 네. 공변결 시키면서 그건 흑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박하민 선수도 뚫고 승부 볼 거예요, 지금. 그럼 공격을 실패하면은 흑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디일까요? 못 가요. 네. 두 번을 부담입니다. 사용했지만 네. 안 된다고 봤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이 나쁘다면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었는데 이용호 선수가 지금 나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혹시 기사들이 그런 거 없나요? 결국에 이을 거였다면 초읽기 두 번 사용한 거 좀 아깝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그렇죠. 뭐 하지만 이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있는 선택을 했다면 어쩌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영호 선수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갈라가고 나서의 변화를 많이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생각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하민 선수는 연결과 동시에 좀 붙여가는 것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중앙 눌러가는 자리, 정말 좋은 자리 두어 갔고요. 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죠. 백이 이미 연결에 성공했는데 이 자리까지 뺏긴다면은 그것은 흑이 곤란하죠. 이제 바로 하변 물어볼까요? 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될지 흑도 어렵거든요. 박하민 선수가 하변 쪽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면 뭐 위로 연결을 할 수도 있었는데 분명 이 수는 하변을 노리고 있는 한 수입니다. 자, 붙여갔어요. 어떻게 받아 쳐낼까요? 안전하게 든다면 이렇게 치고 밀면은 크게 탈은 없어요. 이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대신에 이제 이 교환 자체로 백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졌으니까 여길 젖혀가면서 끊어서까지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근데 뭐 이영호 선수가 달리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뭐 이것은 역시 여기 맞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 조여 붙이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두터움을 가져가게 됐고요. 젖혀갔을 때 흑이 같이 젖히지 못한다면 중앙의 발언권이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흑은 젖혀야 되는 모양이고요.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30초. 있는 하나, 것이 둘, 셋, 가능한지를 넷, 봐야겠네요. 네. 다섯, 일곱, 여덟. 자체 수상전 자체는 흑이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젖혀서 조여 붙임을 당하면 네, 그것이 좀 괴롭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쪽이 위험하니까 네. 네, 시전처럼 두는 것이 정수고요. 뭐, 고민하지 않고 아래쪽 밀어가네요. 네, 이제 다 젖혔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끊어간다면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둘, 붙여서 네, 다섯, 여섯. 이건 도움이 안 되네요. 여덟, 아홉. 어? 조금 더 교환을 시켜주네요. 아, 박하민 선수는 끊어두고 잡는다면 느는 수가 있다. 네, 그런 뜻이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손 뺀다면 네. 늘어서. 이제 붙이는 것은 간단하게 여기를 돌려치고요. 네.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젖혀있고 하나, 둘, 셋. 이 형태는 백이 한 수 빨라요. 아, 여섯, 여섯, 그렇네요. 네. 근데 그렇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흑이 여기 뛰는 자리 너무 두고 싶긴 하거든요. 다섯 점 안 살릴 수도 있나요? 그래서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라서. 네. 왜냐면 여기를 받자니 젖혔을 때 다음이 없으면 곤란해요. 여기 꼬부리는 것도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것도 없는 건가요? 네, 여기 넘어가자 할 수도 없고 못 젖힌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거는 베개의 모양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잡아두고 하나, 나서 둘, 이곳을 받는 것이 네. 아니라 네. 다섯, 뛴다든지 다섯, 반발을 여섯, 생각하고 여섯, 싶어요. 시간을 한번 쳐다봤던 박하민 선수인데 네, 뭐 백은 따낼 수밖에 없고요. 아, 그 다음 이용 선수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30초. 자, 여기서죠. 네, 중앙을 한 칸 뛰는 자리가 흑도 백 차단하자고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을 좀 노려야죠. 뭐 이 정도 차단하는 것은 사실 크진 않아요. 네. 나와서 이쪽저쪽 다 당하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붙인다든지 마지막 하나, 크게 잡자는 둘, 구상을 좀 해볼 넷,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 둬야 될 것 같아요. 박하민 선수도 글쎄요, 여기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두고 싶어서 진행을 시킨 건데 이 교환을 좀 생략하고 두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뭐 지금,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하변 가야 돼요. 네, 늘어서 바꿔치기 시도해야 되고요. 네. 이게 근데 나중에 3-3의 맛이 좀 나쁘긴 해서 여덟. 받아주네요. 이수를 뒀다는 것은 바로 하변으로 가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받아두고 난 네, 무려 젖혀 있는다든지 네 진행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하민 선수가 사실은 더 급전으로 아주 큰 싸움을 이끌 수 있었는데 본인의 좀 기쁨답게 지금은 좀 온건하게 두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더라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듯 합니다. 네, 이 교환 하고 나서 이쪽을 결행하기는 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30초 이렇게 하나, 좀 작게 먹 잡자고 둘, 할 수도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둘 듯 하다가 시간을 사용하네요. 뭐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이 정도 두고 나서 네. 이쪽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상변을 키워가는 작전이 있고요. 흑도 계속 밀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네요. 뛰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네. 젖히는 교환 해두고 난 이후에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있는 순간에 흙이 호구치기가 좀 불편해요, 모양이. 그렇네요. 이쪽에 집어넣어서 양쪽의 약점을 노리자고 할 수 있으니까 흙은 여기서 그렇다고 이을 수도 없고 네, 여기서 진행을 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변을 두던 아니면 이쪽을 더 진격을 하던 그 선택을 하겠죠.
일단 이영호 선수의 그렇다면 한 칸 뜀은 네,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집으로는 당연히 하변이 크겠죠. 근데 백도 이제 이런 자리를 둔다면 마지막 상면이 좋아지고요. 둘 눈에 보이는 큰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도 이제 이쪽 넉점은 이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끊는 수가 이제 있어서 바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상변을 이제 키우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몇 집이 마련되느냐가 승부인가요? 네, 일단 기존에 흑집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부풀려야 되고요. 한 칸으로 두는 것은 날짜로만 두더라도 좀 폭이 작아지죠. 네. 그러니까 두 칸까지 욕심내고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선수예요. 영수를 물어보는 것이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네, 젖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백도 뭐 돌려치기는 이제 가능해지는데. 네. 이게 돌려치기 당하면 좀 집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 그것이 싫으면 그냥 막아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면은 별 탈 없이 잡아낸 건가요? 네. 대신에 이제 이쪽 끝내기는 이제 백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는다면 막는 것은 나중에 빅이 남아 있으니까 또 젖히거나 이제 입구자를 둬야 됩니다. 집으로 백이 이제 이득을 본 것이고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단순히 젖혀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충이 찬 만큼 나중에 뭐 끊는다든지 했을 때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한 칸을 두었네요. 좁혔어요. 글쎄요, 욕심 같아서는 두 칸까지 두고 싶었거든요. 이 돌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돌인데 박하민 선수는 좀 안전한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일단 흑이 날일자를 두던 좀 강하게 든다면 붙일 수도 있겠죠. 백의 모양을 더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 형세를 하나, 대강 본다면 둘, 22, 26,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시은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은집 확보고요. 스무집이 여기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스무집 정도로 이제 줄인다면 네. 필승 국면이 되는 것이고 30집 가까이 내어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흑도 중앙에 살지 붙으면 뭐 미세한 파동이 되는 것이고요. 둘, 셋, 넷, 네, 그리고 이어서 응수를 물어봤는데 여섯, 두 칸이었으면 일곱, 딱 입구자가 제격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두기에는 조금 뭔가 서운하죠. 그래서 반대 입구자로 뒀어요. 네. 네,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것이 나중에 이런 게 선수예요. 붙인다면 되게 연결고리가 확실치가 않죠. 그러면은 당장도 갈 수 있나요? 네, 근데 아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네. 다섯, 여섯. 중앙이 더 중요한가요? 아홉. 날일자로 가네요. 네, 뭐 받으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노림 때문인 건가요? 네,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 네, 그런 뜻이고요. 네. 그러면은 백도 들여다봤을 때 아닐 수 있는 쪽으로 중앙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둔다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영향력이 없어요. 네. 찔러도 막을 호구 모양이니까. 한 칸 정도 둔다면 여전히 나와 끊는 것이 작용합니다. 일곱,
여덟, 차렷은 어떨까요? 이렇게 시간 연장의 수를 찾아냈는데 네, 네 이렇게요. 조금이라도 더 지키겠다. 글쎄요 좀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좀 그거는 좀 여기를 또 당해요.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또 당해서 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 좀 여기가 가치가 과연 큰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뭐 받는 게 또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넷, 붙여서 받는다면 여섯, 막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뭐 좌변 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입구자로 받아두네요. 네, 나중에 뭐 차단하는 것을 남겨두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하나 안 찔러놓으면은 건너 붙여서 끊는 순간에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 또 기회 와서 찔러주겠죠. 이 교환은 해야지 백이 차단하더라도 막는 정도로 차단하는 것이니까 집으로 입편 흙이 낫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하게 삭감을 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히는 흐름 만들어주기 싫다. 이 수는 최대한 백이 받기 껄끄럽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이제 노림을 강행할 수 있죠. 이 돌이 이제 벽이 좀 생긴다면. 네. 아까 그 상변의 백 모양이 20집이냐 30집이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냥 나를 짜 정도로 막아두면 몇 집이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요. 예. 근데 이게 집이 잘 안 돼요. 이것은 흙돌이 오면서 약점에 노출되니까 이렇게는 못 지을 것 네. 같고 짓는 다음에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흙이 얇게 둔 다음에 이 정도는 권한이고 네. 세게 둔 다음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18, 18, 20집이 조금 넘는 네, 집 모양으로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박하민 선수는 둘, 그곳을 들여다보면서 흙을 갈라가겠다라는 이사표시를 하고 있네요. 갈라가거나 뭐 붙여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단을 한다면 건너가더라도 여기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흙이 민다면 이곳을 밀어서 젖혀서 집 짓는 것과 차단을 맛보게 하겠다. 네, 용리한 작전을 짜고 있어요, 지금. 흙 입장에서도 지금 장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흙도 나를 짜 정도 아까 짚어주신 자리 그 자리 뒀다면은 서로 좀 쉽게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제 그 정도는 이영호 선수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박하민 선수도 뒤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갈라가면서 여기 넘어가는 것을 강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는다면 이제 젖혀서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여기가 찝혀져 있으면은 깔끔한데 진짜 깔끔한데요. 늘든지 젖히든지 네. 근데 이견이 없어서 지금 장면에서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아예 승부로 가네요. 아 젖혀서 드는군요. 네 지금은 아예 이쪽을 차단해버리고 네. 물론 지금 젖힌다면 밀어서 그렇게 늘지 못하겠으니까 조금 낫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발 물러나서 지켜야 된다면 네. 끊을 수도 있고요. 젖히더라도 이득이죠. 그 중앙을 안 받고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막았을 때요. 예. 둘, 이 부분이 그 선수고 아니더라도 다섯,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습니다. 안 나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갈라지고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결이 쉽지 않아요. 박하민 선수가 가장 최강수는 여기 젖히는 거고요. 네. 아, 여기서 밖에 만들고 잡으러 가는 거고요. 잠시만. 하나, 둘. 밀어서 두는 것은 그래도 좀 안전책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전책을 선택했고 이렇게 두더라도 AB가 지금 맞폭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반에 지금 힘을 내고 있는 박하민 선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용호 선수도 바둑이 좋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뭐 두 잔머리를 맞게 된다면 아까 늦춰서 받은 것보다 집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훨씬 많이 늘어났죠. 중앙 경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 한국 물가 정보 SK 앵크린의 대결입니다. 선수가 넘어갔군요. 네, 건너갔고요. 예. 그러니까 끊는 것까지는 무리입니다. 이 형태는 이제 마지막 전파가 선수기 때문에 네. 넷, 전체가 위험해요. 다섯, 여섯, 날일자나 일곱, 네, 그렇죠. 네. 날일자 두고 받을 때 막는 자세가 백으로서 가장 깔끔해 보이고요. 그것이 싫으면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있는데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 약점이 어떻게 될지가. 근데 뭐 집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받는 것이 최강의 버팀이긴 해요. 예. 이제 붙인다면 이건 못 끊어가야 물러나야 되고요. 과정에서 좀 안형이 많이 파괴가 되긴 하네요. 이렇게 둬도 마지막 하나 둘 파괴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도 맞춰갑니까? 맞췄어요. 아, 방금 모양에서 그건 있네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렇게 받는 게 당연히 이상하네요. 이어서 받으면은 네, 치중을 안 당합니다. 네. 끊기지 않는 모양이고요. 이용호 선수도 이제 잊고 막히는 것은 집으로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양은 좋지 않지만 최대한 버텨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하민 선수도 네.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찌르고 이렇게 돌려치는 것이 또 이 형태를 만들면 백도 약점이 노출되니까 네. 아까 그 들여다보는 자리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열번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하는 순간에 또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마지막, 이제 입고 나서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넷, 뭐 연결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돌이 또 약해지고 여덟, 아홉. 자, 우선 물어보고요. 하다가 뭐 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뒤로 가면 안 될까요? 하다가요? 네, 상변을 지켜두겠다. 네, 이제 백은 돌아가야 돼요. 이 자리는 다시 와야 되고요. 미리 좀 이득을 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사실 뭐 여기서 잊지 않고 이런 건 있어요. 뭐 끊고 나서 치중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어떤 걸 노리는 거죠? 네, 여전히 이제 끊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이 백돌이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집어도 네, 연결하면 그만이니까. 네. 박하민 선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강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끊고 최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나 이제 완만하게 그 흙도 이어서 네.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백도 이제 이 자리 지키는 것. 아, 조금 더 집 타이틀 된다면 이런 데 뛰는 것도 있겠어요. 집만 보면 그 자리가 더 큰가요? 글쎄 여기 가치가 더 클 것 같긴 한데 예. 이수는 이제 단순 집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노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흙이 중앙을 하지만, 받아야 된다면 한 번 더 두는 것은 넷, 커요. 넷, 커져요. 그러니까 여섯, 고민을 일곱, 하겠죠. 여덟, 아홉. 먼저 아 이거는 여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안 받으면요? 안 받으면 이제 뭐 뛰어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네, 근데 우변 네 지금 용호 선수도 이제 우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워낙 큰 자리라서 그러니까 박하민 선수 생각은 여기에 두면은 뭐 이쪽 받아줄 리가 없다. 이쪽 달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쪽 망한 것이고요. 여기도 흙이 정리한 자세가 이거 안 찔러두면 자세가 나오는데 네. 하나, 둘, 셋, 넷, 좀 이렇게까지 다섯, 당해요.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찌르고 싶은데 이거는 또 꽤 큰 패가 생기는 거고요. 유명한 형태죠. 끊고 치는 거. 박금희 선수는 안 해도 돼요. 여기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먼저 괴롭혀보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계산서가 나왔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좀 기분 나쁜 넷, 것은 여기 끊었을 여섯, 때 나중에 기분 여섯, 나빠요. 일곱, 여덟, 집 받을 수가 아홉. 없습니다. 집 받는 것은 건너붙여서 A와 B에 걸리고요. 네. 끊는다면 이렇게 붙일 수밖에 예. 네, 없고 이제 그 건너가는 끝내기가 남아 있죠. 쳐서요. 지금 AI 승부 예측 보니까 미세한 것 같은데요, 봐도. 네. 다시 지금 집을 세본다면 마지막. 근데 여기 교환을 왜 안 해두는 거죠? 세. 박하민 선수 여기 다섯. 기회 되면 해야 여섯,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거 생략하고 여덟, 열, 스물, 만, 쉰, 쉰 다섯 정도 됩니다.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 다섯, 만, 넷. 아, 집만 보면은 흙이 그래도 많네요. 지금 조금이나마 많고. 다만 마지막. 이제 백도 붙여서 나중에 넷, 이수가 가능하다면 넷, 좀 집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섯, 일곱, 반발했을 여덟, 때 아홉. 쉽진 않겠네요. 네.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글쎄요. 지금 이수가 흙은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백은 이렇게 최강으로 두면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딱 두었을 때 막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꼬부리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를 당하고 마지막. 이렇게만 두더라도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찝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막는다면 이제 이쪽 막았을 때 끊는 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용호 선수는 네, 네, 하나 늘어갈까요? 네. 아, 근데 여기서 반발 하겠는데요? 이 젖혀둔 것이 또 마지막. 나름 하나, 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 호구쳐서 버틴다면 넷, 탄력이 또 생겨서 여섯, 치중을 여섯, 못 가나요? 여섯, 아홉. 네, 지금 왜냐면은 이쪽 반격이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이고 막았을 때 네. 끝까지 추구를 못하는 거죠. 이어서까지. 차단이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이용호 선수가 이어두었고요. 그렇다면 막아서 네, 정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바로 이쪽 안 받고 뭐 호구로 친다든지 네. 더 버티는 것도 있겠네요. 마지막 네, 굳이 중앙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집을 마지막 아, 큰 끝내기는 좀 달리는 자리,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이렇게 막아서 두었네요. 약간 약점이 노출되는데 흙도 자충이 차면 여기 찔러가는 약점이 노출되니까 당장은 못할 네. 것이다. 웬만하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백걸리라고 보고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어가는 일곱, 수가? 여덟, 아홉. 저쪽 앉았어요? 네, 저쪽 하네요. 끊었으면은 뭐였죠, 근데? 잡을 순 없었거든요. 네. 아, 이러고 뒤로 막으면 정리는 됩니다만 집을 좀 손해긴 해서. 근데 지금 저쳐간 수는 끊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이건 끊어서. 아. 이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랜수 치고 네, 돌파를 당하면 안 되죠. 재밌네요. 여섯. 일곱. 근데 뭐 이어준다면 득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백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호구까지 흙도 선수를 해두고 우변 쪽에서 득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될 거면 이제 이교환 안 하고 붙이는 게 좀 더 나았죠. 그래야 확실하게 이교환 시켜두고 이 자리는 언제든지 선수니까요. 근데 지금은 글쎄 막지 않고 달려들 수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간다든지 네. 달려들 수도 있어서 여섯, 일곱, 호구 치겠다는 여덟.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 북은 먼저 물어보고요. 지금도 중앙 쪽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언제든지 중앙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받는 것은 역시 건너붙였을 때 다 계속 후퇴를 해야 돼요. 끊어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 당하죠. 네. 그러면은 우한은 흙이 갈 수 있겠어요. 네. 우한은 흙이 가게 되고요. 여기를 흙이 젖혀두는 것이 이득인지 아닌지 집으로는 확실히 이득으로 보여지는데 네. 젖히고 늘게 하는 게 그래야 나중에 막아도 되게 늘고 입구 작은 것에 비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은 두 집이 깨졌거든요. 근데 지금 박하면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막을까 봐인 것 같아요. 그 입구 자로 둔다면 마지막. 안 해둘 이유가 없는데 혹시 막고 나서 치중을 갔을 때 네. 다섯, 좀 기분 나쁜 여섯, 요소가 있을까 봐 여덟, 아홉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용호 선수는 일단 우변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득을 보자. 받지 않는다면은 바로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받아야 되고요. 막는다면 또 늘어서 선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안 받으면 이것을 잇는 순간 두 군데의 약점이 맞보기죠. 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좀 더 좋은 수가 없을지 다섯, 찾아보고 다섯, 싶은데 솔직하게 연결하는 거죠. 아 최선입니까? 아, 네. 그렇네요. 흑돌이 여기까지 듣는 것이 의미가 큰 이유가 네. 이렇게 들으면은 잡는 것까지 선수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그것은 피해야 되고요. 이제는 우아기를 두겠네요. 붙여서 진행을 시킬 거고요. 네. 붙일 때 백도 아래로 둘, 못 빠지겠어요. 넷, 다섯, 여섯. 아 그렇죠. 일곱, 여기는 여덟, 바로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아홉.
네, 그 자리 한번 물어봅니다. 네. 다 연결시키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양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래서 입구자 말고 없을지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있는 것은 찝었을 때 혹시 그거고요. 예. 그냥 한점 잡는 건 이수요. 네. 네, 이수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나을 것 맞아. 같아요, 지금. 하나, 차라리 둘, 잡고 나서 네. 여기 나중에 잡히는 것은 여섯, 나중에 뭐 이런 일곱, 식의 돌파를 여덟, 좀 노려가고. 아홉. 아, 어쩔 수 없습니까? 참아두네요. 이영 선수가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형태가 붙이면은 젖혀야 되고요. 네. 이으면 이제 이어야 되고요. 끼우면 끊기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사활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네. 마지막 하나, 이거는 둘, 달리는 타이밍이 셋, 나와서 넷, 네, 다섯, 사는 형태로 여섯, 보여지고요. 일곱, 중앙은 어떤 여덟, 건가요? 끊기는 아홉. 자리가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중앙이라면 이 중앙이요. 아까 그림에서. 네. 이쪽이요. 이쪽은 단수라서 네. 당장은 이제 백이 역습을 못 가하죠. 이런 식으로 끊더라도 이제 따내는 게 있으니까. 백중앙이 괜찮은지. 아, 이쪽 중앙이요. 예. 아, 이도는 네, 마지막 살아있다고 봐야 문제 됩니다. 없어요? 네. 셋, 당장 여기 두 넷, 집 내는 것과 연결이 다섯, 맞보기니까.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치받아야 아홉. 되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이제 시간을 좀 벌었어요. 벌고 나서 형세를 보고 또 수읽기도 하고 했을 때 결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가장 평범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하변집이 꽤 낫죠. 10, 12, 16, 20, 21, 22, 24, 29집이 났습니다. 30, 34집. 44, 마지막 하나, 50. 둘, 셋, 거의 예순에 육박하네요. 여섯, 다섯 집이 늘었군요. 일곱, 여덟, 아홉. 22, 100도 한52 정도. 미세한데요? 미세하네요. 네, 미세해요. 여기 이제 날짜 가야 됩니다. 네. 막히는 자리가 역꽂내기로 커요. 사실 이수로도 역기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그 진행은 하지 않았고 마지막 하나, 백은 둘, 빨리 해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이제 젖혀 두지 않은 이유, 백도 미리 늘어두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막는 것은 나중에 늘었을 때 이거는 빅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입니다. 확실히 잡으려면 입구자를 가야 되는데 그럼 확실히 깔끔하게 이제 백이 집이 된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면은 그럴 거라면 흑이 하나 셋, 젖혀 두는 것이 넷, 나았죠. 다섯, 이교환 하고 여섯, 나서 일곱, 백이 막을 여덟, 때 입구자를 두는 아홉. 것이 네,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쪽 날일자 두고 네. 중반이 어렵네요. 젖혀서 건너가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네, 예.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 끝내기가 이제 이곳, 둘, 셋, 이곳. 넷, 다섯, 호구쳐서 굴복을 여섯, 시킨다든지 그런 일곱, 자리밖에 없어요. 여덟, 아홉. 네, 백이 걸리고요. 중앙은 거의 공배라고 보면 되나요? 이쪽이요. 네, 예. 이쪽은 공배라고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넘어간 이런 곳들이 다 옥집 혹은 다 집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 AI는 백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조금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 마지막 하나, 어땠는지. 둘, 막는 셋, 자리가 엄청 넷, 컸거든요. 다섯, 여섯, 지금 막아도 사실 이 일곱, 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뭐 여덟, 젖혀 이어야 되는데 아홉, 네. 그러진 않을 거고요. 백도 어차피 꼬부려서 끝내기라는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끝내기라는 자리였기 때문에 흑이 먼저 큰 자리 놔두고 지금 먼저 그쪽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태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젖히고 나서 메우면은 뭐 늘어진 판이냐 할 네. 수도 있는데 흑이 마지막 뒤로 치는 수가 하나, 있어서요. 둘, 네, 수가 나는 셋, 형태는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서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군요. 네, 반발하는 것은 이제 반발하는 것은 이렇게 네. 차단을 해서요. 따내면 이어두어서 들어가고 네, 이제 후수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집기만 하더라도 잡혔죠? 마지막 하나, 둘, 패도 못 셋, 들어가나요? 넷, 패요. 다섯, 여섯, 일곱, 아까 그 여덟, 진행에서 아홉. 나 여기서요.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요. 네. 놀라셨죠? 네, 좀 놀랐습니다. 되는 순가요? 네. 이어도 네, 자체 이 귀랑 수상전에도 쉽지 않고 일단 패가 계속 큰 부담이니까 지는 순간에는 네, 여기 끊기는 것도 생겨요. 그렇네요.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혀갔는데 네, 이제 막을 수는 없었고요. 막으면 여기까지 당하니까 너무 아파서요. 네. 뭐, 백이, 네. 네. 마지막 들어갈 하나, 수 있나요? 둘, 들어가긴 셋, 어렵습니다. 넷, 다섯, 젖히고 나서 끼우면 여섯, 일곱, 끊기는 약점이 여덟, 노출돼서요. 아홉. 어? 어? 그 수가 됩니까? 아, 그렇다면 바꿔치기 중앙을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겠네요. 네. 여기를 잡고 예. 여기를 차단한다면 이 돌이 온전히 살 수는 없다라고 봤어요. 물론 한칸 띄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마지막 있어도 이렇게 하나, 끝나간다면 둘, 결국에는 셋, 넷, 두 군데 약점이 다섯, 노출되어 네. 다섯,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을 받아둡니다. 그렇다면은 박하민 선수의 늘어가는 수가 정확했네요. 득을 더본 거죠? 네. 자, 그 사이 일국 장고대국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일국 장고대국 박건우 류민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바둑은 박건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그러네요. 박건우 선수가 류민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12라운드 3경기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영구 선수도 그냥 우변을 막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아, 않아요. 그거는 또 네, 여기 아니에요. 다니는 수는 워낙 아파서요. 이영호 선수가 뭐 실수한 건 아닙니다. 예. 박하민 선수가 이제 정확히 두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백이 여기 새집이 나고 끝내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집이 10, 20, 23, 24, 30집이고요. 여기가 딱 30이고 이쪽이 39으로 봐야겠습니다. 39 잡는다면 45, 46 여기가 집이냐 옥집이냐가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당장은 옥집이니까 네. 집으로 안 보겠습니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박하민 선수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집 계산이라면 한 6, 7집 네.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잡고 계산했으니까. 아. 조금이나마 백이 네. 괜찮다는 뜻이죠. 근데 네. 여기 또 옥집으로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네.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용 선수가 단순하게 뭐 이제 여기를 연결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선수로 들으면 또 중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 네. 비슷합니다. 네, 이었고요. 선수 자리입니다. 또 이제 꽉 이어서 마지막 하나 네, 받아두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찌르려고 하다가 손이 갔는데 찔렀으면은 차단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뭐 손이 잘못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막상 이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싸움이 합니다만. 그런가요? 이거는 막아주더라도 같은 형태니까 굳이 먼저 찌르는 이유는 없죠. 자, 이제 잡아두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 여기 결행을 안 해두고 있는데 막상 잡히면 다섯, 또 역근내기로 큰 자리예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하고 있고요. 상변 크게 넘어가는 수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 권리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여기요? 예. 뭐 대충 했습니다. 이게 감반으로, 큰데 네. 크긴 커요. 근데 크긴 큰데 이제 여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는 당이에요. 네. 끊어둔다면 네, 이렇게 이어야 되고요. 뭐가 치고 나서 나중에 단수를 친 다음에 이을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흙이 집이 좀 줄고 백도 주는 형태가 되고요. 흙이 뭐 깔끔하게 두고 싶으면 입고 처리인데 이거는 흙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백이 먼저 건너붙인다면 똑같은 형태거든요. 건너붙이고 끊는다면. 근데 오히려 지금 이용 선수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든다면 네. 같은 형태긴 합니다만 그래도 백이 한 팩감을 아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야만이 이제 나중에 한 칸 뛰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집으로 맞아. 이득이긴 한데요. 근데 늘어서 받게 되면 네 늘었고요. 네 장점은 있어요. 이거를 나와 끊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어야 되는데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상변 넘어가게 되면 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백도 이제 이곳을 이제 받거나 글쎄 이런 자리도 역근내기로 좀 큰 자리긴 해요. 제법 붙네요. 이었다는 것은 물론 큰 자리죠. 근데 뭔가 호구 쳐서 두고 싶은데 네. 이었다는 것은 패싸움 할 것도 없다. 바둑이 지금 괜찮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가 확실히 이제 옥집 형태라면 이렇게 돌이 있다면 물론 변수는 있어요.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변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둘, 붙이는 것은 네. 집을 낼 수 있으니까 다섯, 의미가 없습니다. 일곱, 여덟. 이영호 선수 이제 선수 자리죠. 네, 교환을 했고요. 박하민 선수 계산은 이제 네. 건너가는 것과 뭐 여기 뛰는 자리 이런 끝내기가 거의 맞보기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마지막. 게 입장에서는 뼈 아프네요. 네. 연결이 없는 건가요? 네, 여기를 두더라도 네. 붙여서 이렇게 끊기만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되죠. 돌파와 잡는 것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건너간 이 집들이 온전한 집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고 그것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서른. 됐으니까 36. 네. 37. 마지막. 만네 집. 둘. 셋. 쉰. 넷. 예순 집 정도예요. 일곱. 여덟. 저처럼 예순 한 집까지 볼 수는 있는데. 백은 이쪽이 열.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둘. 자, 받았다고 치면은. 32. 57집. 어, 그러면은 반집 승부의 바둑이 아닌데요? 네, 지금은 극미한 형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박하민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형세 판단을 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다승왕 유력 후보 이영호 선수를 격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 이런 자리도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는 타이밍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SK인크림과 한국물가정보의 11라운드 3경기 재미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선수는 올 시즌 이제 개인상 부분까지 거의 유력 후보고요. 네, 재밌는 것은 사실 이영호 선수가 이제 다승왕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MVP와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런 선수를 올해 첫 시즌을 맞이하는 네. 신인왕 후보가 오히려 지금 우위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상변은 흙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건너가는 것을 둘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백이 저기 여기를 밀었기 때문이죠. 이 자리도 큰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백이 걸리고 뭐 지금 달리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은 미리 하긴 애매해요. 네. 물론 역끝내기로 작용하는데 찍는 게 커요. 크긴 한데 이교환하면은 흙이 나중에 연결이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역으로 중앙 찝히게 됐을 때 백집도 줄어드는 건데요. 네, 그래서 두 집이 줄어듭니다. 두 집 줄어드는 건가요? 네, 여기 한 집과 나중에 여기 받아야 되니까 네. 두 집이 줍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흑에 유리한 요소인데 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박하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가 30집, 34, 35, 37, 38, 43, 마지막 53, 54, 55, 56, 58, 59집 정도입니다. 100은 12, 11, 12, 13, 30, 53집. 그러니까 지금 100두 차례라서 네. 예를 들어서는 100이 이렇게 두고요. 중앙 쪽을 줘서
연결고리를 차단한다면 물론 이 자리는 먼저 해줘야겠죠. 네. 한다면 좀 도움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좌하 같은 하나, 경우에는 둘, 흙이 끊으면 셋, 백이 넷, 받아야 할까요? 다섯, 네, 받아야죠. 다섯, 여기는 일곱, 꽤 걸립니다. 여덟, 네. 아홉. 이렇게 되고요. 아, 이게 하변 때문에 뭐 단수 치거나 해서 한 집 만들면 좌변집이 다 만들어지는데. 아, 그렇죠. 네, 선수가 안 나오는군요. 집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를 단수 치고 저 치게 된다면 네. 끊어갈 수가 없어요. 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하고 하나, 끊어야지 뭐 한 번 더 밖에 만들 수 있는데 이 꿀자리 드는 순간 여섯, 이어서 여덟, 자체로 흑이 살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럼 괜히 보태주는 벽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네. 박하민 선수가 역시 그 그림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수순이 중앙을 먼저 두고 갈 수 있는 수순이네요. 중앙 갈라야 되는 거죠? 네, 중앙 가르는 게 큽니다. 뭐 그 전에 여기 교환은 안 해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아까 59대 53이라는 계산이 나왔었는데 중앙을 배기해서 두 집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쉬운 세 집인 건가요? 백집이요? 예. 아, 백집은 뭐 딱히 늘어나는 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것으로 아. 봤고요. 그러면은 좀 여섯 집 차이기는 하겠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처리되면요. 네. 고 나서 집 내고 이 형태이기 때문에 둘, 셋, 서로 여기는 넷, 집으로 보면 다섯, 됩니다. 계산하기가 쉬워요. 집으로 보면 되고 어 여기 언제 끊겨 있죠? 집으로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곳을 이제 갈라가게 된다면 백이 이곳이 선수예요. 선수고 나중에 이제 그나마 여기서 두는 수는 있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거의 옥집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게 됐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 형태가 찝힙니다. 그러면은 좌변을 몇 개를 지켜야 네, 되는 건가요? 찝히고요. 줄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먹여침을 당하면은 다 옥집이 돼요. 따고 따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형태는 흙은 만들면 안 되겠죠. 어, 박하민 선수 여기를 그걸 왜 교환시켜놨죠? 네, 교환은 글쎄요, 악수인데요. 네. 어차피 여기를 둘 생각으로 둔 것 같은데 어차피 흙이 여기 막는 일은 없습니다. 늘어서 진행되면 다 조임당하고 끝내기가 아니에요. 근데 백은 이쪽으로 선수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여기를 단수 치고 뒤로 메워도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단수 치면은 금만입니다. 네, 갈라가야 돼요. 이제 뛰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하나 두고 왜냐면 그냥 갈라가면은 또 그나마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긴 해요. 마지막 여기 먹여쳐야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들어온 것 자체가 손해니까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연결하면은 네. 하나 찔러서 교환시키면 어차피 다 집이 줄어든 거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었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갈라갔고 네.
변수는 이제 흙이 이곳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 정도겠네요. 여기가 7집, 8, 12, 14, 15집, 30 있죠? 45, 마지막, 하나, 8, 10, 12, 5, 6, 14집. 여기가 두면 좀 늡니다, 집이. 여전히 지금 60이 좀 안 납니다. 네. 12, 14, 30, 34, 36, 38, 10.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박하민 선수가 남기네요. 여기를 찔러 들어가는 순간에 네. 이 바둑을 지는 일은 없겠습니다. 흙이 먼저 갈 수는 없었군요. 이 자리보다는 여기가 더 컸을 것 같긴 해요. 조금이나 더 컸을 것 같은데. 흙이 두더라도 이제 백도 이 자리에 들 수 있었으니까.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로 인해서 박하민 선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를 집을 만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여기를 찌르면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길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박하민 선수는 이제 이쪽을 둘 겁니다. 찝는다든지.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집 반 정도인가요? 한 집 반 정도는 차이 날 것 같고요. 하나, 그 이상이 될 수도 둘, 있을 것 같아요. 셋, 넷, 두터운 한 집 반이군요. 여섯, 한, 일곱, 네. 여덟, 아홉. 18, 20, 24, 30입니다. 30. 38, 45. 네. 55, 56, 57, 58, 59집. 60집입니다. 딱. 60집이고 21집, 22, 24, 마지막. 26, 하나, 36, 둘, 40, 50, 52, 54, 57집. 그러니까 지금은 한 집 반보다 여덟, 거의 두 집 반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어? 어? 박하민 선수 일단 변수를 만들어요. 왜? 이건 일단 패가 나거든요. 어? 그렇네요. 핵감이 많다는 뜻이겠네요. 여기 끊고 끊고 다 핵감이니까 반대로 흙은 핵감이 없죠. 크기가 커서요. 마지막. 네, 뭐 하나, 여기 다 잡히니까 네. 패를 못하네요. 아, 네. 네. 뭐 어차피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더 좋은 거죠. 이제는 좌변 찌른 것만큼 놀랄만한 변수 자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변수가 나올 공간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이용 선수가 이제 여기 집 내고 네. 이런 거 교환하고 뭐 한 집짜리 끝내기 남은 건가요? 네, 뭐 이런 데 두면은 더 이상의 큰 끝내기는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하민 선수의 승리가 점점 유력해진다는 얘긴데요. 네. 4국 3지명 맞대결로 이번 경기 가려지나요? 아, 저 불가정보팀이 대역전극을 마련합니까? 사실 신민준 안정기 선수가 패할 때만 하더라도 반대로 이동훈 박민규 선수가 승리할 때만 하더라도 네. SK가 9분은 선을 넘었다라고 보여줬었는데 지금 박하민 선수가 큰 일을 네, 하기 일보 직전이죠. 거의 승리가 유력해졌고 이미 박건우 선수는 승리를 거뒀고 네. 그렇다면 허용호 선수와 홍성지 선수 판이 승부판이 마지막 하나, 네, 되는 겁니다. 둘, 셋, 제가 얼핏 봤을 때 허용호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였었거든요. 여섯, 자세는 못 봤지만 허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한국 물가정보팀의 대역전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여기 뒀는데 그러니까 여기 끊어지는 게 선수니까 이 자리에 선수로 다는 게 싫다. 네. 그러니까 여기 밀어놔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안 밀어놨으면 마지막 그래서 하나, 이것을 두었고 둘, 셋, 그나마 넷, 이제 남은 끝내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여섯, 큽니다. 일곱 이 자리를 흙이 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이고요. 아 승리를 거뒀어. 아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 한국물가정보팀의 박하민 선수가 네 올 시즌 다승왕 이영구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신인 왕은 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뭐 다승왕 잡는 뭐 신인왕인가요? 주장만 지금 네 번째예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도 나연 선수도 꺾었고요. 오히려 강타자를 만났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를 잘 끌어올리면서 정말 귀중한 1승을 한국 물가정보에게 또 전사해 줍니다. 네. 아, 허용호 선수와 홍성주 선수가 승부판인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스코어가 2대2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대국으로 오늘 12라운드 3경기가 결정이 날 텐데요. 하늘하늘한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세할 것 같아요. 네, 허용호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안 좋고 지금 최근에도 극심한 슬럼프인데 네. 만약에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그 슬럼프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아, 그래프는 흙 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한국 물가정보팀 대역전극이 나오겠네요.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을 좀 세워본다면 네. 아홉 집 19집, 26, 28, 33, 34, 35, 36, 40, 50집입니다. 6, 8, 10, 12, 14, 16, 18, 20, 21, 22, 23, 30, 32, 34, 45. 4석을 빼고 센 것이거든요. 네. 사석이 두 선수 모두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허용호 선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허용호 선수 쪽에 조금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석이 두 개만 많아도 유리한 것인데요. 지금 사석을 제외하고 다섯 집 차이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몇 개가 더 담겨져 있을지 딱 두 개 더 많은데요. 그럼 반집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이제 그 장면에서 네. 뜰 차례였고 일곱 집에 뜰 차례 반집보다는 한 집 반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세어보죠. 네, 지금 홍성주 선수가 한 점을 따내면서 사석은 늘어났을 것 같고요. 네, 사석 한 개 차이가 됐고요. 그럼 백집을 먼저 세본다면 둘, 네 집, 그래서 열 열두, 열넷, 열다섯, 조금 강하고요.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둘, 마흔, 마흔둘, 마흔네 집입니다. 끝,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마흔, 마흔둘, 마흔네 집, 둘레, 여섯, 일곱 집에 사성 하나 더 많죠. 네. 여덟 집. 그나마 여기 큰 끝내기를 뒀네요. 반집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어려운 끝내기 자리가 남은 곳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끝내기는 없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패가 남을 자리가 있을지? 지금 반지 승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영 선수 한 치 반 남기는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좁혀지면 반집이라는 거군요. 네. 마지막 하나. 허영 선수가 진짜 입단 이후에 가장 안 좋은 한 해였거든요, 올 시즌이. 지금 바둑리그에서도 네. 최악이었죠, 2승 8패. 사실 허영우 선수라면 2승 8패가 아니라 8승 2패가 더 네. 어울릴 기사인데 최근에도 10연패를 당하고 있었고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거든요. 네, 만약 이바둑 가져가게 되면 네.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을 네. 오늘 승리로써 뭐 다 씻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치유를 할 것 같고요. 또 팀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겨준 거니까 당연히 그 전에 좋지 않았던 성적은 다 잊게 되죠. 자, 반면에 SK엔크린 입장에서는 일단 이동훈 선수가 좀 큰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 경기까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둬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동훈 선수가 지금 공항에서 열심히 바둑을 확인해보고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오늘 이제 12시 비행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여기 젖혀 있고요. 다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좌변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보셔야 되고요. 젖혀 있고 또 뭐 단수 치고 마지막 하나 네 뭐 밀고 들어가고 또 뭐 밀고 들어가고 이제 끝내기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 끝내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 막는 것도 이제 흙에 걸리죠. 걸리고 백이 이제 여기 젖혀서 끝내기를 할 텐데 여기는 안 막아주니까 막고 이제 막는 것이 이제 두 집만 될 수 있으니까 네. 의미가 있었고요. 허영 선수가 밀고 끼워 간다면 밀고 한 점 잡는다면 종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 12라운드가 8개 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라운드였는데요. 네. 오늘 경기까지 계속해서 3대 2승부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12라운드였고요.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 그런 또 1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배만 남았나요? 네, 공배만 남겨두고 있고요. 네. 이제 10연패에 빠져 있었던 허영우 선수. 입단 이후에 이런 슬럼프를 겪어본 적은 없었을 텐데 좀 힘든 한 해였고요. 네. 오늘은 그 연패를 끊어내는 아주 기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홍성지 선수가 또 허영우 선수랑 아주 친한 기사라서 네. 빨리 그 슬럼프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덟 집이네요. 네, 한 집 반 차이가 났네요. 아, 한국 물가 정보 정말 극적인 대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박에 이어 좀 부진했던 허영우 선수까지 해내주면서 정말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둬갑니다. 네. 강등우 선수가 이제 이번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네. 그리고 이동호 선수가 또 팀을 위해 또 출전하면서 약간 밸런스가 SK엔크린으로 조금 기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 물가정보팀 뒤집어냅니다. 네. 오늘 승리로써 한국 물가정보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주 유력해졌어요.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K엔크린이 개인 승수가 많은 팀이거든요. 네. 오늘 뭐 패배했다고 해도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예 끝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가능성은 네, 열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의 출전, 이 개인 승수 1승 1승이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12라운드 3경기는 자, 이렇게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도 3대 2 승부가 났습니다. 결과는 한국 물가정보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재미난 세 번째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SK 엔크린이 정말 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고 네. 사실상 양 팀의 분위기가 거의 그런 좀 대조적인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박하민 선수가 올 시즌 10승 1패를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를 꺾어냈고 박건우 선수가 또 본인의 역할을 해줬고 네. 이제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허영호 선수마저 승리를 거둬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승리 확률이 저번에 승리로 이뤄졌습니다. 일단 뭐 결과를 떠나서 저희가 또 한복도 입고요.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재미난 이 결과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네, 기쁘네요. 그렇습니다. 좀 다이나믹한 승부였고요. 네. 오늘 또 봐둔 내용도 다 재밌었어. 사실 좀 즐겁게 중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2라운드 3경기 한국 물가 정보가 가져갔습니다. 한종진 감독과 함께 다승왕을 잡은 박하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 앞서 1부 마무리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검토실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2연패를 당해서 오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속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박하민 선수가 이겨준다면 저는 박건호 선수는 괜찮다고 보고 있었고요. 나머지 허영호 선수도 상대 전적에서 홍성인 선수에게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역시 박하민 선수가 잘해줬는데 그동안 칭찬을 좀 아끼셨거든요. 오늘은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뭐 칭찬은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요. 아직 저희가 올라간다는 플레이오프도 있고 나머지 두 경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흥분하거나 또 이렇게 또 자만하지 말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또 잘 경기를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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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하민 선수 네. 오늘도 주장을 잡았습니다. 네, 먼저 소감 들어볼까요? 팀이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까지 보고 들어가서 네. 사실 팀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운 좋게 잘 바둑이 잘 풀려가지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오늘 받은 내용을 보면은 박가민 선수 꽤 괜찮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온건한 게 운영적으로 좀 이끌어갔는데 평소 본인 기풍이 잘 나타난 건가요? 네, 뭐 제 스타일대로 판이 잘 짜인 두텁게 잘 짜인 것 같아서 네. 중반에 잘 바둑이 잘 풀렸을 때는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네. 자, 앞서 한종진 감독님도 지금 플레이오프에 대한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7승 돼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개인 승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경기 뭐 2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플레이오프 얘기한 거는 제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경기에 네. 정신의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뭐 두 경기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포스트 시즌 네 팀을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혼전인 KB리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예상하는 팀들이 있다면요? 뭐 포스코만 뭐 올라갈 것 같고요. 나머지 팀들은 어느 팀이 떨어져도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네. 절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또 다음 이 한 주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명 플레이오프 얘기를 하시기는 했으나 네. 그래도 남은 경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뭔가 선수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지긴 했습니다만 네.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한 판 한 판이 또 순위 변동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풀어질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도 3대 2 승부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떨까요? 4경기 예고해드릴게요. 자, 12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BGF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입니다. 네, 역시 오늘만큼 중요한 경기죠. 포스트는 진출 가능성이 충분한 그 두 팀이 또 만나기 때문에 네. 승리팀은 또 이렇게 지는 것이고 패배하는 팀은 또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또 정면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관장 황진단 김승준 감독님이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싸워보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송규상 이원도 선수를 출격시켰어요. 네, 퓨처스 리거지만 상당히 강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또 특히 올 시즌 정관장 퓨처스 리그 우승을 이끌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뭐 기존의 강타자였던 뭐지 김명훈, 박진수, 한성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BGF 입장에서도 역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라운드 마지막 경기 6승 5패의 두 팀이 만납니다. 과연 어느 팀이 7승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내일 경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표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